이제 괜찮아. 고마워, 엄마. 곤약 기운 돌 거니까 편하게 누워 있어. 응, 그럴게. 좀 괜찮아? 지금 내 걱정해 주는 거야? 언제 말하려고 했어? 뭐라고 변명하려고 했어? 어? 그냥 뭐 그런 생각도 안 해봤니? 그냥 그 순간순간 욕정 채우기 바빴어? 시선 피하지 마. 나 똑바로 봐. 재밌었지? 짜릿하고 신났었지? 비밀스럽고 설레서 훨씬 더 자극적이었을 테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보. 입 닥쳐!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고? 냄새가 진동했어. 욕정에 들떠서 비명 지르며 환호했던 냄새! 역겹고 더러워서 비위가 상했는데 토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나 보라고! 나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할 짓을 왜 해? 왜? 이제 와서 뭔 말하려고? 뭐 실수였다고? 이게 뭐 물 마시다가 컵 놓칠 일이야? 왜? 교통사고처럼 사랑이 덮쳤니? 불가항력이었어? 네 제자였어! 나건우 교수! 네 제자였다고! 그런 주제 뭘 떠들어? 가증스러워. 위선자. 미안해. 뭐가? 뭐가 미안한데? 뭐가? 핑계를 대. 변명하라고. 날 설득시켜. 내가 널 이해해야 이 분한 게 풀릴 거 아니야. 어? 왜? 힘들었니? 내가? 우리 엄마가? 아니면 이 집안이? 내가 그걸 몰라줬어? 몰라줬니? 너만 힘들었어? 너만 힘들었냐고! 난 어땠는데? 네가 힘들까봐, 네가 받는 상처가 너무 아플까봐 노심초사 눈치 보고 미안해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했다고 이 나쁜 새끼야! 나도 힘들고 나도 아팠는데 난 너한테 위로받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는데 넌 다른 사람 위로가 필요했었던 거니? 그건 그냥 욕정이야, 욕정! 나도 짜릿하고 흥분되는 거 좋아, 이 개자식아! 그냥 참는 거야, 참는 거! 나도 재밌고 신나는 거 안다고! 내가 다른 남자 품에서 어? 막 미칠 것 같다고 좋아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상상 해본 적 있니? 난 늘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어. 실수 아니고 내가 잘못한 일이야. 내가 참지 못했어. 내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된 인간이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주승수사건으로 한바탕 해야 돼. 정말 중요한 일이야. 밀리면 끝장이야. 근데 우리 강백이가 너무 신경 쓰여. 겁이 나. 돌아버리겠어.
절대로, 절대로 강백이가 알게 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강백이는 지켜. 약속해. 무조건 지켜. 그럴게. 내일 바빠. 일찍 자야 돼. 앞으로 잠은 응접실에서 자. 내가 내보고 받자 잘 관리하라고 했지. 그 자료 진술 못 받으면 어쩔 거야, 어? 저번 주까지는 확고했었는데 갑자기 신경... 그럼 저번 주에 끝냈어야지! 죄송합니다. 그게... 핑계댈 생각하지 마. 야, 너 이따로 이럴 거면 검사 때려쳐. 다시 한번 설득해보겠습니다. 설득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설득을 해서 진술을 받아와! 네. 안 나가고 뭐하니? 저기 선배, 저번에 이거 저 빌려주신 거요. 혹시 몰라서 이 자료들을 USB에 다 옮겨놨어요. 아내 하나 모르니까요. 부장님, 홍현 엔지니어링 사장 홍태훈. 이렇게 말해도 모르시죠? 그냥 가져.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저장 용량이 생각보다 작아서 뭔가 좀 이상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이거 우리 실습 나왔었던 이번에 죽은 그 학생 홍나니한테 바르셨다고 하셨죠? 수고하셨어요. 퇴근하세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뭘 알고 있어? 뭘 갖고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 그녀들이랑 한편이었니? 뭘 노리고 그녀들이랑 작당을 한 거야? 우리 강백이까지 다치게 하면서 이 개자식아.